아무튼 맞이해 주세요. 콩깍지 부모님. 콩깍지 최고. 예, 아유. 자, 우리 영심아 뽕바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유, 저 팔아야 돼. 우리는 무조건 팔아야 돼. 날씨가 추워서. 그래, 이것들 가불면 우리만 조뺑이 치네. 무조건 팔아야 돼. 우리 영심아 뽕바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그나저나, 밤만 되면 이렇게 날씨가 춥네. 낮에는 더워 죽겠더만, 밤에는 추워 죽겠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왜 그 구석에서 계세요, 이렇게? 얼굴도 이쁜데 앞으로 오지. 자, 일단 노래 한번 할게. 우리 여기 세 분은 매일 오네, 매일 와.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엄마. 여기는 짝이 있는데 엄마는 왜 혼자 이렇게 와? 어? 아, 이렇게 짝이야? 네가 인자가 없구나. 아니, 분위기도 파악도 못하고 유흥병 가운데 낑겨가지고 못하고 있냐. 우리 각시는 뭐 신랑이나 애인 없어? 없어? 아이고, 꼬라지 못게 어깨 보이네. 좀 이쁘게 하고 나와, 좀. 화장 좀 하고 나면 얼마나 이뻐. 나이가 먹을수록 화장을 해야 돼. 그래, 봐봐. 나도 나이가 많은데, 화장하니까 좀 젊어 보이잖아. 에? 에? 하나 보여달라고? 어떤 놈이 좋아? 스타일을 말해, 내가 해줄게. 아, 우리 각시. 어떻게 키 큰 놈이 좋아? 쬐깔한 놈이 좋아? 젊은 놈이 좋아? 늙은 놈이 좋아? 몰라. 에이, 잘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 남자는 딴 거 보지 마. 명 짧고 돈 많은 영감이 최고야. 죽어불면 그 돈 가지고 젊은 놈이랑 재탕 한번 더 가면 되거든. 내 말이 맞다는 여자면 박수 한번 쳐봐봐. 지금 박수 친 놈 전부 정신 나갔는데. 이런 년들 뛰면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무엇이 박수 치고 지랄이여. 신랑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남한테 자기 신랑한테 눈물 나게 하고 자기 각시한테 눈물 나면 다 벌받아. 그래서 첫 곡으로는 이렇게 밤에 거 껄떡거리지 말고 내 옆에 내 게 제일 좋아. 오래 되면 아무리 인물 좋고 잘나고 키 커도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네. 근데 하나 틀린 거 있어. 그 뭐냐면 이 사이즈가 틀려. 긴 놈, 굵은 놈, 꼬바라진 놈, 짧은 놈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각시는 어떤 놈이 좋아? 붉은 놈이 좋아? 쬐깔한 놈이 좋아? 보통? 인연이 많이 해본 년이니 보통을 좋아하네. 아, 보통이 좋지. 근데 크고 질퍽거리니 아까 쬐깔한 게 다다다다다 하는 게 더 좋아. 흥분돼 좋아. 자, 하여튼 즐겁게 사시라고 당신의 눈물로 하나 주고 바랍니다.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가자. 자, 노래 주세요. 무조건, 예, 네, 무조건 사람 때 팔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팔아, 그냥 앉아만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팔아. 내가 뭐 팔면 그 새끼야. 어째서 봐. 쉬. 왜 키를 만지고 지랄이요? 키 맞춰놨는데. 어? 다시 할게. 또 해야 되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잖아. 어, 왜냐면 방구 끼었는데 똥이 좀 나올 때 있어. 지금 설사 똥이 좀 나왔네. 나 말고 저 새끼가 잘못했네. 그 키를 엉켜서 두 분만 올. 박수 치신 분들은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시고, 그리고 명절날, 추석 명절날. 가족끼리 모일 때 보석 치면 쪼까 쌍핀만 들어가고 이 바람나도 걸리지 마십시오. 이 박수 안 친 새끼들은 죽든지 말든지 짐이 뽕, 님이 뽕이네. 예. 아, 뭘 또 이거 있어. 네? 밑에가 벌레가 있나? 아니네. 아, 늘 스마일님. 아이고 늘 스마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뵀는데 너무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뭐죠? 은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주시네. 예. 이분들이 누구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고생한다고 저기 전라도에서 또 여기 마산에서 또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지방 각지에서 공짜 콩깍지 고생한다고 팁 주셨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뭐 이분들이 돈 많다고 주신 겁니까? 저희가 분발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는 솔직히 제가 뭐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질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얼굴 봐보셔, 몸매 봐보셔. 저는 돈 10만원 금방 봅니다. 눈 딱 깎고 한번 가랑이 벌리면 10만원 금방 벌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옛날부터 틀린 말이 없어. 개같이 벌어서 정신같이 쓰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살면서 돈이 또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 저는요 제가 풍발을 해갖고 저는 이거를 지금 몇 팔고 있지만 저같이만 욕심이 없으면 나라 발전이 금방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말 한번 해보세요. 먹고 살 만큼? 나한테 물어봐. 얼마나 있으면 좋겠냐고. 나 500억. 난 돈 정신이 별로 없어. 난 큰 돈 필요 없고 나는. 자, 그래서 너무 처지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도 저 혼자만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이번에는 박우철 씨 노래 아시죠? 연모 아세요? 모르세요? 연모. 네. 이도 쳐도 못하는 이거 같이 한번 불러보게. 이제 어차피 시간이 늦어갖고 다 이제 춥고 벌벌 떨고 그래갖고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팔라 그래. 예, 괜찮네.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뭐 팔면 내가 진짜 개같은년 씨발년 시부랄년 뜯어먹을년이네. 절대 안 팔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 끝날 때까지 박수치다 놀다 갑시다. 오늘은 뭔 날? 즐거운 휴일. 주말. 주말은 우리 각설이와 함께 힐링하는 날. 됐나? 됐다. 신나게 준비됐나? 됐다. 근데 이쪽에는 별로 뭐 니구들은 집안에 뭔 일 있냐? 우리 언니는 뭐 젖떨어지요 딱 맞고 있고 나 참말로 저도 쬐깐한 것이 뭐 맞고 저도 나 진짜 나도 옛날에 나도 젖이 컸거든. 근데 지금 젖이 좀 작아. 우리 신랑 그 새끼가 바로 쳐먹어갖고 젖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짝짝이네. 아우 나 저큰년 늘었나 진짜. 아유 진짜 적으면 사람이 좀 무식하게 보이잖아. 저시 적당히 보내야 돼. 자, 그래서 연구원 한번 한번 갑니다. 자리 없게 한 잡아드시면서
그러니까 진짜 집구석에 먹고 살만한가 보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나라 발전해야 되는데 씨발 거 전부 다 없는 것들이 없게 집에 집구석이 되냐고. 아, 사장님 뭘 자꾸 돈을 주고. 사장님이 한 만 원 주면 나라 한 번 하자네. 만 원은 좀 작은데 5만 원은 줘야 되는데. 저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뒤로 한번 하실래요? 뒤로? 아, 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구멍을 뚫어야 되나 어쩌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사모님, 우리 사장님, 그래도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내가 공연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도 돈을 주신 분들이 딱 두 분이네. 얼마나 고마워. 내가 몸을 죽었어, 무엇을 죽었어.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드릴게. 에? 아, 오시장 때 봤어요. 아, 근데 그때는 씨발 여자가 바뀐 것 같은데. 그때 인연이요? 아니, 아, 미안합니다. 내가 사생활 침해를 했네. 아, 그때 인연 맞네. 그냥 맞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그때 그 여자 맞네. 아이고, 우리 언니는 무슨 노래 좋아하시는 거 있어? 어? 내가 하는 거 다 좋아? 어, 아, 그래? 아유, 고마워. 세상에 돈도 주고, 나 힘들까봐 노래 신청도 안 하고. 아유, 우리 세 분은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냐? 아, 돈도 없는 것들이 앞에 앉아갖고 미치겠네, 진짜.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돈 안 줘도 돼. 그냥 안전만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 어? 몇 개 들어보고? 그러니까 독한 년이 매년이. 너는 그럼 남자를 한번 해보고 살고 뭐, 연배하고 사냐. 뭐, 몇 개 들어보고. 아이고, 더러워, 저건데, 진짜. 안 줘도 돼, 안 줘도 괜찮아. 아이고, 또 돈 많은 받으려면 또 조빙식이 생겼는데, 이거? 열심히 해, 근데. 잠깐만, 이번에는 옹이 한번 합시다, 옹이. 옹이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물건 안 판다니까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말을 하면 대꾸를 안 해. 우리 각설이는 여러분들한테 해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아들내미 딸내미 뭐 자식들 키워봤자 품안의 자식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추운데 놀아줍니까? 우리는 엿을 파는 공연은 좋아. 근데 하나 흠이 물건은 판다는 게 흠인데 이 시간에 물건 안 판다니까 걱정하지 마. 어? 뭐? 판다고 네가 사정해봐라. 내가 파는가? 나는 한번 안 파면 안 파는 년이야. 안 팔어? 어? 안 팔어? 걱정하지 마. 편하게 있어. 자, 그러면 옹이란 노래 한번 해보려니까 다 같이. 날씨가 지금 쌀쌀해. 감기 걸리면 위에는 감기 걸리면 약이 있지만 밑에 감기 걸리면 약이 없어. 항상 오물리면서. 그리고 우리 언니들은 웬만하면 다리를 이렇게 좀 꼬으세요. 이렇게 이런 분이 남자들이 좋아해. 자꾸 꼬우면 자꾸 안에 군형이 쬐깐해지거든. 벌리면 너무 커갖고 헐렁거려. 쫙쫙 벌리면 안 돼. 좀 원불리고 딱 이렇게 있으면 돼. 그리고 여자분들은 박수 칠 때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 젖이 좀 좋다니 커져. 남자는 가래기를 벌려. 그러면 고추 자지가 커져. 이렇게. 많이 커져. 야한 거 그만하고. 아유,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오, 세상이, 명곡을 세상에. 남자는 말합니다. 예. 남자는요, 여자랑 들립니다. 여자들은 아무 때나 울고, 슬픔은 울고, 막 그냥 질질 짜고 하지만, 남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가 안 돼. 그 다음에 남자가 50 먹으면, 예, 또 힘이 딸려. 그 남자는 평생 살면서 세 번을 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딱! 튕겨 나올 때 열 달 있다가 나올 때 응애 한 번 울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원통합공 절통하다 두 번째 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알토 욕구하마? 불알에 욕구하마 붙었냐? 불알토 욕구마. 아, 우리 저기야, 우리 저기 저 금왕손님 팬분은 우리 아유 어떤 거를 해주더라고? 불알토 욕구하마. 그거 할까요? 어디 계셔? 여기요. 그거 해드릴까요? 네. 아니 어저께 했는데 다른 걸 해야지. 사춥고. 네? 사춥고? 네. 내 얼굴을 봐라. 사춥고 알게 생겼니까? 내 거지지. 내가 뭐 일본 년이냐? 아니구나. 어떤 거 하나 해드릴까요? 예? 네? 그냥 안 해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 뭐? 네 마음대로 하래요. 네 마음대로? 저녁 때는 씨발 대사를 다 까먹었네. 너 말 걸지 말자라. 헷갈리니까. 알았어, 알았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나오지 말자라. 헷갈리니까. 지가 거진 내가 했는지. 정신없는지. 저녁 보면 내 정신이 안 없어. 자, 근데 이번에는 저 옹이라는 노래 하나 할 거예요. 아, 남자는 말합니다. 먼저 해주세요. 네, 남자는 말합니다. 자,
남자는 말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힘내십시오. 요즘 어렵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신 분도 안 되고 우리 저희도요. 저 2년 동안 행사가 없어갖고요. 저희도 진짜 고생했거든요. 아, 행사가 없는데 각설이 품바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 저희 저도 알바를 많이 했어. 뭐 버스 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들 전국 팔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엄마들 사장님 사모님들 웃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 사무직에 앉아있으니까 막 똥분에게 간질거려갖고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즐겁게 사람이 팔자대로 산다고. 예, 자 이번에 남자는 말합니다.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정리 감사합니다. 가자. 방금 무엇이 지나갔는데 뭔지 모르겠네. 자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자 다음 노래가 뭡니까? 아따 춥네. 춥지요? 박수 쳐. 에? 안 추워? 혹시 갱년기요? 갱년기? 갱년기?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도 안 추워. 아, 정정하신가 보네. 젊어 보이시는 연세가 많으세요? 나이 많으세요? 아이고 나이가 얼마 안 보여. 여자들은요 이렇게 요즘 잘 꾸미고 다니면 나이를 알 수가 없어. 여자는 나이를 알라면 껍데기 봐서 몰라. 이게 목욕탕에 집어넣으라. 여자는 아가씨랑 아줌마랑 할머니 차이가 있거든. 아가씨는 물에 들어가면 소리가 경쾌해. 결혼을 많이 안 해서 뽀로록 아가씨. 아줌마는 푹. 할머니는 푹카푹카푹카푹카푹카. 할머니 푹카푹카푹카. 자 그래서 다음 노래가 뭐야? 다음 노래 뭐야? 에? 자 이번에는 에? 에? 옹이? 옹이라는데? 아따 지그들이 관리하고 지랄이네. 씨발 내 맘대로 못하네. 뭐 니그들이 뭔데? 어? 한다고 그랬어?
의의가 없어졌잖아. 그래, 먼저 이거 먼저 해주고 해.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옹리할게. 자, 사랑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람마다요 나이별로 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다가 나이가 50 먹으면 힘이 떨어지고 60 먹어도 힘들어지고 다 인생살이가 원래 그래. 나이가 드셔도 하여튼 힘내시고 각설입으로 맨날 너 나오십시오. 자, 사랑은 한번 해보고 싶어. 차렷 경리 감사합니다. 가자. 밥 드시면서 뒤에 나올 년이 없어요. 저 혼자 해야 돼요. 아유, 밑에 콧물 나오고 밑에 뭐가 나오는데? 생긴가? 뭐 밑에가 뭐 흘러? 예? 예? 예, 예, 예. 아유, 우리, 예, 예. 우리 만사형 형님, 소중한 10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쑥스러운님, 아유, 잘 가셨죠? 보고 싶네요. 하루 지났는데, 우리 쑥스러운님, 소중한 10번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옹이 한번 할게, 옹이. 옹이, 알아요, 몰라요, 옹이. 옹이 한번 해보게. 아니, 노래 같이 하게. 나 혼자 한번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뭐 노래 자랑 할 일도 없고 여러분 즐겁게 해주는데 니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집에서 신랑이 막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앵콜. 인연이 미쳤나 인연이 실제 웃고 지랄이지. 말만 하면 오르가즘 느끼냐? 위험병 안 해? 어,
신랑 얘기하니까 환장을 하네, 환장. 저 두 분은 세상에 만난 저 뒤에서 예은병 갖고 있는데. 모텔 5만원, 한 3만원 주면 쇼타임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끊었고, 나. 자,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이게 다 틀려. 애들이 없잖아. 남자가 꼴뱅이 싫은 여자 세 가지가 있고, 또 여자가 꼴뱅이 싫은 남자 세 가지가 있어. 어떤지 알아요?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는 첫 번째는 애무하는데 땜 밀리는 여자. 젤로 싫어. 예, 그리고 한참 느낄만한데 밑에서 방구 뽕뽕 끼는 거. 지금 뒤에서. 안 그래? 그리고 키스하는데 틀릴만한 여자 있어, 나쁜 개 같은 거. 섰다고도 죽어. 예. 참 그런 년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세 가지가 있어. 어? 한참 한 달 씻고 집만 막 팔러 그러다가 끝나. 그런 새끼가 있어. 그리고 집거는 쬐까네 집어넣어. 쬐까는 집어넣고 자기야 아퍼? 여보 아퍼? 이지라는 거. 그리고 금방 찍사고 그 다음날 와갖고 전화해갖고 자기야 어제 즐거웠어? 이런 새끼 패 죽여야 돼. 그렇게 안 되려면 뭘 먹어? 엿 먹으면 됩니다. 엿 먹으면 고추가 커지고 길어지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이, 우리가 돈 벌려고 파는 것이 아니야. 아, 팔지 마, 아니야. 다 토끼 팔지 마, 팔지 마. 우리가 여자한테 팔지 마, 아니야. 들어가. 토끼 뭐 다 간단 말이야, 멍청아. 팔지 마. 아휴, 에? 안 판다니까? 대놓고 팔면 도망가지, 그냥 슬슬, 살살 팔아야지. 대놓고, 아, 저쪽 구석에서 팔아, 그냥 두 개. 여기 오면 토까지 살짝 구석으로 팔라고. 여기 확 대놓고 하면 누가 도망가면. 되겠냐고? 어. 절대 팔지 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판다고 가요. 파는 듯 안 파는 듯. 알았죠. 알았지? 고추 박으면서 팔아. 알았어. 고추. 전혀 나옵니다. 공연이 안 되는데. 전혀만 다 쳐다 볼게. 나 좀 나오지 말고 좀 구석에 처박혔어 이제 나. 전염 때문에 또 씨발 대사를 다 까먹었네 요즘. 전염 때문에 뭐 일을 안 돼. 자, 옹이 한번 더 갈게요. 자, 옹이 한번 주세요. 가자.
연기. 자, 그러면 노래도 하나 하고 끊어지고 하나 하나 끊어지면 흥이 안 나니까 이번에 좀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어서 7080 노래. 낮에는요 이런 노래를 못 불러. 전부 고장난 처녀 총각이 와고 뭔 노래를 불러. 뭘 또 이 밤에는 이런 노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무슨 말을해. 그 다음에 내 사랑 울보.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그지박 굴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7080 노래 한번 해보려니까 같이 한번 노래 부르시고 재밌게 즐기세요. 예, 뭐 물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파는 대로 팔고 안 사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갈 때까지 편안하게 놀다 가시라고. 자, 노래 세 곡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즐길 준비 되신 분들은 자, 사람도 없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재밌게 놀다 가시고 준비됐어. 갑니다. 큐! 가자! 그지 아빠가 그만하다. 자, 무대. 별빛으로 다가오는 빅작은 모습에 장미로 찾아왔네. 에코가 너무 많아. 불빛 커진 내 창가에 술뿐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지마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지마 내가 묻는 내 창가에 아픔만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지마 그지마 이제 다시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 이제 다시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여러분들이 각설이를 싸게 보려면 맨 마지막 타임에 오시면 돈 10원도 안 씁니다. 사람 많을 때 오면 계속 팝니다. 처음 아침 할 때 끝날 때 오시면 돈 10원도 안 쓰고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내 말이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런 놈들은 토끼라 그러고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요. 알겠어요. 만약에 여태까지 신나게 했는데 쭉 쳐준 거 한번 다 할 건데 만약에 오케이 만약에 뭐 할까요? 만약에 좀 쳐줘도 이해하세요. 예, 노래가 느린 거 있으면 빠른 게 있고 빠른 게 있으면 느린 게 있고 요거 하나 하고 내가 각설이 타령 한 줄 해줄게. 예, 우리가 낮에는 무대거든요. 각설이 타령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껍데기는 지금 품바가 아닙니다. 이게 품바 이게 정신 무시냐 정신 아니지. 이거는 껍데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직업이 직만 직체만. 예, 우리가 직업이 품바니까 복 빌어주는 거. 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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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님 전 종신 빌고 부모님 전 효자 빌고 백년 부부 화목 빌고 동지간에는 우애를 빌고 무자인은 생남 빌고 단명자는 수명을 빌고 삼재 반란 없애주고 관제 구설도 막아주고 손에 육갑살 없애주고 발에 튀김살도 막아주네 피나이다 피나 이거 한번 할게요. 이 노래는 다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노래를 더 잘합니다. 예, 왜냐하면 노래방 문화가 발전돼서 우리 노래는 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 하여튼 오늘 주말이죠. 저희가 우리 얼마 전에 큰 사고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요. 예, 다 내가 원한 만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큰 꿈을 안고 역할로 왔는데 시골로 뭐 사고 터지는 바람에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 슬픈 거는 슬픈 거고 먹고 지금 포도축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도 없다고 안 그럽니까? 그렇게로 하루하루를 그냥 품바 보고 재밌게 누우시면 돼.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각설이를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더 만약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징치면서 여러분들 복을 드리고 하여튼 오신 분들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에브리바디 동쪽으로 가시면 최수소만이시고 서쪽으로 가시면 무병장수하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소원성취되시고 북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모두 이루시라고 자 지금 한번 주문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리요 그래서 개새끼가 짓고 지나니 자리요 개새끼 자 만약에 아 죄송합니다 개 아유 저, 오늘 또 예, 오늘 가, 제 짐승들을 아유 마찬 개 자제분이 짓고 계시네요 자제분이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
네, 각설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께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우리가 또 그건 아니네. 또, 예, 또 빌어주는 거는 앞이 밤낮이 없어. 예. 이거 낮에 해야 되는데 이은병은 시간이 짧아서 못하고 밤에 하네. 자, 굿하는 거, 굿하는 거. 여러분들 굿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굿하는 거. 우리가 내가 있잖아. 우리가 내가 통발을 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신기가 있어갖고. 우리가 딱 보면 답니다. 신기를 풀라고. 우리가 이거 징치고 깽그러치고 안 하면 눈에 잡귀신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 징을 치면서 여러분들 나쁜 애군 다 물러뜨릴게요. 옆목은 웃고 들고, 윗목은 걸어들고, 쪽제비목은 기어들고, 비둘기목은 날아들고, 청제 당산신 소방백제 당산신 남방적제 당산신 북방흑제 당산신 중앙황제 당산신 사시오라 우동지야 육석따라 주나 주동 모두 내군 다 없애주고 관제구설 삼재팔랑 재핵질병 부부이별 교통사고 없애주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 우리 마산시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국화축제 오신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과 웃음꽃만 활짝 피시라고 여기 있는 거지각설이가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잘 되게 빌어드릴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면 보기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박수 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자 출발합니다. 렛츠 가자.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각설이 품밭 가면 들어간다 창원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도와 어흥이놈이 이래봬도 정성판수로 가자는데요 할뿐한 남산마다 쉬고 뿐한 후레에 발려서 지구도 자리한다 에라 품과 자리한다 내 선생이 누구신가 나보고 타도 자리한다 시전서전 읽었느냐 유신공기도 자리한다 에헤라 품과 자리한다 안전고리는 동물이 좋은 나는 모든 괴물이 한발가지는 땅비는 두발을 가지는 땅만큼 세발가지는 통동이 네발가지는 강당이 기름통에라도 처먹었던가
성승탑 해놓고간다 서산자 다른 일들은 나가고 봉수림만 구나 봉구자 설치한다 비틀비틀 청주 부산하면 장가치자 이리 저리 가보나 고창하구나 오천자 빛깔이 좋구나 거창자 울산에는 공장자 진도위를 못먹다 인재가면 언제 오나 인재자 원통에서 무설부대 연통자 눈부신 술 까먹은 내 화초자 잘하고도 방송중처럼 박수쳐내 내 고백래 올라간다 올림바지 내려간다 내림바지 아리바지 반바지 비비바지 숭녀바지 주름바지 신사바지 건달바지는 청바지 봄바지는 홈바지 여름바지는 모시바지 가을바지 겨바지 겨울바지 숭바지 할몸바지 봉배바지 영감바지 땅구바지 식성바지 가팔바지 눈조바지 망고바지 칠보바지 고쟁이바지 진짜바지 공갈바지 이런바지 저런바지 재진바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두 여러분 인생 살이는 고달구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니 모든 일을 다 팽기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안과 두루두루 통원하듯이 여기 있는 각설이가 귀나 이다 건강하십시오 뭘 이렇게 돈을 좀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말하고 한 것이 아닌데 하여튼 돈 주신 분들 남자분 아랫돌이 세파이프 되세요 우리 언니들은 생리 오래 터지십시오 안 주는 것들은 막히든지 썼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또 흔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이 분위기를 어찌했을까 모르겠네 아따 사람들이 그냥 팔끔히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판다 그랬잖아 안 팔지 난 약속은 지키거든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노래만 더 할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각설의 타령을 올려드렸고 우리 여기 그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얼마나 고마운데 제가 노래라도 하나 선물해 드릴 건데 우리 그쪽에 아까 팁 주신 우리 사모님 맞죠? 제가 이렇게 다 고개 숙여도 다 제가 다 봅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나 올려드릴게요. 터미널, 터미널. 자, 윤수일의 터미널. 예, 하나 해드릴게요. 예? 뭐, 뭔 노래? 바람. 김범영 노래. 알겠습니다. 두 곡 올려드릴게요. 어? 자, 터미널. 바람. 자, 김범영. 오래간만에 그 7080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수일 씨의 터미널. 자, 원키에서 세 번만 올려요. 세 번만. 자, 지수코 빼고, 터미널 하나 올려드리고, 김범영의 바람까지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가 열심히 할 겁니다. 내일도 한 12시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밤에 추우니까 일찍 나오시면 내일도 열심히 공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통일합니다. 자, 여기 어깨 같이.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모르더라, 끝나가면. 그리고 구경하시다가 혹시 출출하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말고 이 먹거리가 참 맛있습니다. 여기가 그 대통령 상을 받은 먹거리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예, 식사도 하시고 예, 툴한 잔 하시면 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속버스 애원하며 흐느끼며
돼. 비가 오네. 세상에 아신다고 띄워주시고 제발 좀 구입으로 좀 까먹어 송송했는데 자기 제목을 바라봐라. 맞아 진짜. 밤도 깊은 이거 나 저 이제요 저 난장에서 보기 힘듭니다. 저 MBN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달 전에 미스터 그 트롯 만든 데 있잖아요. 이제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트롯 거리라고 거기 나가 이제 나 나가면 못 봐. 근데 씨발 연락이 안 오네. 두 달 전인데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와야 이거 떨어치우고 가수하지. 세상에 연락이 안 오네. 목가에 감기 걸려 갖고 뭐냐 이거. 자 이번에는 바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자 바람 주세요. 어둠 속에 잠기네.
이 분위기에서 좀 괜찮은 거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도 이 노래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노래가 뭐냐면 혹시 장윤정 씨 아시죠? 장윤정 노래 중에서 명곡이 많거든. 요즘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하나 해볼게요. 이정표라고. 우리가 살면서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어디 정확한 길이 없잖아요. 예, 이렇게 똑바로 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새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하여튼 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하여튼 좋은 길만 꽃길만 되시라고. 자, 이정표 노래 그거를 두 번만 들어주세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안 부르면 낮에는 이거 부르면 뭐 다 톡도 안 돼갖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잘 돌아가고 온 김에. 너 같으면 여기 더 죽었지.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행세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다 말아서 넌 안 돼. 감사합니다. 어쩜 우리 감독님 돈을 뺐냐 있냐나 씹어먹으려나 뜯어먹으려나 영상 찍어주면 고맙다 그래야지. 그 이상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고맙습니다. 우리 앵무새 감독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네,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을 유튜브로 다 이쁘게 찍어주시고 네, 이쪽에도 우리 감독님이 계시잖아. 네, 네. 저 감독님 맞죠? 아 우리 아 죄송합니다. 우리 진감독님 죄송합니다. 예, 진감독님. 예, 예. 자, 예, 여러분들. 자, 이번에 우리 장윤정 씨 노래 예, 이정표. 내가 아까 안 팔라 그랬죠? 안 팔잖아. 씨발도 팔 걸. 다 뜯겼네. 아우, 글쎄 차라리 팔아야 돼.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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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정표 하나 주세요. 그랬어. 싹 쓸어 버렸어. 내가 다 팔았지 이제. 맴돌다
너무 쳐졌죠? 이제 신나게 갈게요, 신나게. 너무 쳐지면 귀신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신나게 몇 곡 더 올려드리고, 우리 단장님 나와갖고 마무리 하실래요? 예? 네? 어? 뭐요? 아, 맞다, 캔디님. 돼? 지금 돼? 어, 돼. 아, 맞다, 맞다. 아, 예, 예. 아, 나 사람이 없어가고, 예. 자, 이거 한 곡만 더 하고, 지금, 그럼 우리 캔디님 불러볼게요. 사람 없어도 우리 할게요. 예, 여러분들께도. 예, 우리 사람이 난 원이 없어갖고, 예, 이렇게. 우리는요, 한 분이 계시나 두 분이 계시나 열심히 합니다. 자, 예, 예,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거 말고, 저거 하나, 한 곡짜리, 하나짜리. 자, 하나짜리. 별로 일단 하고, 예, 저는 안 팔게요.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안 팝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예, 속에서는 아까 잘못 계속 팔 건데 안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팔고, 자, 그래서, 자, 우리 캔디 품바님도 상황 봐서, 같이 놀아주세요. 다 우리 집에 나 식구들이니까. 자,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우리 또 멋쟁이 캔디 품바님 모시고, 여러분들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뭐 할까요? 적어주세요, 적어. 자, 최진이. 자, 어? 뭐? 내 사랑을 뭐? 오케이. 내 사랑을 뭐 하나 올려드리고, 우리 캔디 품바님 모시겠습니다. 자료 격리 감사합니다. 신나게 한번 갈게요. 내 사랑을 뭐 하나. 도움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내 앞에서만은 눈물을 씻던데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요. 내 사랑으로 당신의 복 감싸줄게요. 이 우정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배포를 하고요. 우리 마지막 순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빠지고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많으면 훈나는데 사람이 없으면 진짜 진 빠지거든. 여러분들이 한 분이 10명 목을 하셔야 돼요. 됐나? 가수 치고 고함 지르고 물건 안 사도 돼. 그냥 호흡만 해줘. 됐나? 됐나? 됐다. 자 됐다네. 자 우리 캔디 품만 모시고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와 함성.